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요즘 들어서 클래식한 아메카지 룩에 잘 어울리는 치노 팬츠, 퍼티그 팬츠가 좀 떠오르는 핫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도 트민남들이잖아. 그래서 다 구매를 했더라고요. 근데 마침 가격대가 다 다른 제품들을 구매해서 이거 한번 비교 컨텐츠 하면 어떨까 해서 진행해보는 컨텐츠입니다. 팀원들의 지동지산 컨텐츠. 브랜드마다 퍼티그 팬츠를 어떻게 복각을 했을지 차이점은 뭔지 비교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을 보시고 구매 고민이셨던 분들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팀원들의 지동지산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퍼티그 팬츠 리뷰에 앞서서 퍼티그 패츠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볼 건데요. 1952년도에 미군들이 기존에 입고 있던 군복보다 좀 더 가볍고 튼튼한 군복을 개발하기 위해서 백새틴 원단을 사용해 OG-107이라는 군복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백새틴이란 새틴의 광택감 있고 매끄러운 그 원단의 반대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에 맞닿는 부분은 매끄럽고 부드러우나 반대편은 거친 특징이 있죠. 그런데 퍼티그 팬츠를 설명하는데 왜 OG-107을 설명하고 있어? 라고 하실 텐데, 내구석이 좋은 군복을 퍼티그, 피로와 노동이라는 뜻이 있는 이 단어로 표현이 많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구성도 좋고 노동도 따르는 OG-107 팬츠를 퍼티그 팬츠 라고 해서 정착된 케이스죠. 퍼티그 팬츠의 특징이라고 하면 백사틴 원단이 사용되었고, 패치 포켓 디테일, 버튼플라이 디테일, 아웃포켓 뒷주머니, 그리고 허리 어드저스먼트 디테일 등이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리뷰할 제품들이 어떻게 잘 복각을 했는지에 따라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려볼게요. Stalkers. 자, 팀원들이 어떤 퍼티그 팬츠를 구매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평소 프레피 아메카지 룩을 즐겨 입으시는 궁집자님께서는 대중적으로 좀 가장 유명하다 말할 수 있는 오어슬로의 퍼티그 팬츠를 구매하셨는데요.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지만 본인 스타일과 잘 어울려서 잘 입을 것 같다. 그리고 저희 궁집자님은 무조건 금보템이면 사봐야 돼. 다음 퍼티그 팬츠는 요즘 클래식 룩에 살짝 눈을 뜨고 있는 빈집자님의 초이스였는데요. 테디 에브리오의 SCW 퍼티그 팬츠입니다. 오어슬로 가격대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탄탄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서 구매해본 제품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은 남들 다 입는 건 좀 입어봐야 되는 성격의 쭌디턴님께서 무신사 스탠다드의 퍼티그 팬츠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 생각엔 이거 잘 안 입을 것 같거든요. 평소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로 구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팬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를 좀 정리해드리자면 오어슬로우 팬츠는 20만원 초중반대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SCW 퍼티그 팬츠는 16만 9천원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신사 스탠다드는 4만원대의 가성비로 무신사에서 판매 중이고요. 가격대가 다 다른 이 제품들 디테일 차이도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어슬로우의 퍼티그 팬츠는 버튼플라이 디테일 그리고 사이드 어저스트까지 있고 초기에 OG-107을 가장 그대로 복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SCW 같은 경우에는 OG-107 모델을 모티브로 복각을 해서 사이드 어저스트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무신사 스탠다드는 사이드 어저스트 디테일은 있지만 버튼플라이 대신 지퍼를 사용해줬습니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건 바로 원단감인데 원단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께감도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이고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컬러감이었습니다. 컬러를 비교해보자면 오어슬로우와 무신사 스탠다드 두 브랜드의 색감이 좀 결이 비슷한데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이 좀 더 어두운 컬러감이고요. 테디 에브리웨어 같은 경우에는 두 제품에 비해서 좀 노란기, 올리브 톤이 좀 더 느껴지는 컬러감이었습니다. 세 제품 모두 백스틴을 활용해줘서 슬러브가 보여서 원단감이 매트하지 않고 텍스처감이 좀 있는 듯 표현돼서 예쁜 것 같아요. 이 슬러브의 특징은 오랜 기간 좀 입고 빨고 하면은 점차 좀 더 또렷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그 맛이거든요. 오래 입어서 해진 것 같은 빈티지스러운 그런 느낌. 그래서 궁집자님이 한 1년 정도 착용을 한 오어슬로우와 제가 한 5번 착용한 오어슬로우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궁집자님의 제품이 좀 더 야들야들해지고 유연해지고 슬러브 감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이더라고요. 요런 걸 경련 변화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알아두면 똑똑해 보이는 단어죠? 저도 요번에 처음 배웠어요. 키미도 경련 변화 중입니다, 여러분. 아이 새끼가 이거 쇼를 따라 나와봐. 왜 잘라? Stalkers. 안녕하세요, 오어슬로우 오너 궁집자입니다. 저는 비싼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왕 사는 거 좋은 거 사자 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오어슬로우를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살 때는 다른 두 브랜드의 퍼티그가 없었습니다. 이걸 사는 걸 후회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많이 입었으니까 손해는 아님. 저는 치노 팬츠류와 자켓을 입는 걸 좋아하는데요. 진리의 올리브 네이비 컬러로 입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빈집자입니다. 저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탄탄한 퍼티그 팬츠를 찾던 중에 트디 에브리웨어의 퍼티그를 찾았는데요. 올리브색 팬츠는 처음인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저는 보통 캐주얼한 옷을 좋아하는데 프레피한 느낌을 도전하고 싶어서 셔츠와 함께 코디해봤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안녕하세요, 쭌디터입니다. 저는 위에 자켓이나 셔츠랑 매칭하여 캐주얼하게 입으려고 샀는데요. 만듦새도 좋고 이 정도 가격이면 안 사면 손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재입고 되자마자 품절되는데 품절은 못 참지. 솔직히 오어슬로우 가지고 계신 분도 전투용으로 하나 사시는 거 추천.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한 아이템을 다양한 브랜드에서 어떻게 복각했는지 볼 수 있는 컨텐츠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이걸 추천한다라기보다는 전 소비에도 취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에게 뭐 착용을 자주 할 것인지, 지갑 사정이 괜찮은지 다양한 요소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자신한테 맞는 소비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오늘 비교해드린 세 가지 퍼티그 팬츠가 저도 만약 퍼티그 팬츠를 구매한다면 비교해봤을 새 제품인 것 같아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팀원들의 각양각색의 소비를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한번 입어봐요, 퍼티그 팬츠. 남성미.